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 이거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없나? 김입니다. 어? 김입니다. 어? 김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진짜 더워져서 반팔 리뷰들 기다리실 텐데요. 그래서 반팔 티셔츠를 좀 입어보다가 기장 몇 센치가 나한테 적당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본 반팔 티셔츠 기장 정리 영상. 구매 전에 보시고 참고하시거나 혹시나 정말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다, 기장 수선은 쉽거든요.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팔 티셔츠 기장 정리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이번 영상의 경우 저희 주관적인 생각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것이 아닌 참고용 영상이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팔 티셔츠 기장 몇 센치가 적당할까? 라는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키일 거예요. 그래서 키가 전부 다른 저희 팀원들을 적극 활용. 상집자, 빈집자, 민디터, 이렇게 세 명의 팀원을 활용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들 입으실 세미 오버핏 티셔츠 먼저 시작해볼게요. 요즘 은근 좀 기장감이 살짝 길다 싶은 티셔츠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기장감을 찾진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 티셔츠의 기장을 좀 이렇게 접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티셔츠 기장을 제일 생각을 많이 하시는 상집자님. 제가 봤을 때 상집자님께는 67에서 8cm 정도의 기장이 알맞는 것 같아요. 각각 69, 70, 뭐 71, 72 요 기장감도 착용을 해봤는데 상체 가로 길이에 비해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리고 다리 길이를 살짝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느낌. 다음은 평균 키라 할 수 있는 우리 빈집자님. 빈집자님에게 좋은 기장감은 제 기준 69에서 70cm였습니다. 167의 경우 살짝 짧아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 아이고 민망. 72의 경우는 아 뭔가 어중간하게 길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토커즈 공식 마델 민디터님. 키가 크다 보니 짧은 기장감은 애매해요. 72, 3 정도가 딱 예뻤습니다. 67, 68 요거는 크롭한 느낌이 확실히 나고 69, 70도 괜찮았지만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은 72 정도? 가장 예쁘게 맞고 본인도 만족하더라고요. 스토커즈. 자, 이제 다음엔 오버핏 티셔츠들. 오버핏 티셔츠들은 대체적으로 어깨도 좀 드롭 많이 되고 가슴통도 넓고 기장도 좀 길게 나오는 편인데요. 상집자님의 오버핏 티셔츠 착용 모습입니다. 키가 169인 상집자님께는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상집자님께서는 오버핏이라면 70cm 정도 잘 입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오버핏 티셔츠들 기장이 살짝 긴데 이거 조금만 신경 써도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는데 이거 뒤에 짚어드릴게요. 다음은 오버핏을 자주 입는 우리 빈집자님. 오버핏을 입어주면 살짝 더 덩치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셔서 오버핏을 선호하신다고 하는데요. 70cm의 경우에는 살짝 애매한 느낌? 하지만 75cm까지 가면은 정말 코디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구나. 그래서 중간인 72, 3cm 정도가 오버핏으로 되게 예뻤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민디터. 신발 신으면 키가 180이 넘는 스토커즈 장신. 정신은 조금 이상해. 민디터에게는 75cm 기장감이 좀 힙하면서 오버하게, 루즈하게 예쁘더라고요. 70cm 크롭한 느낌으로 괜찮긴 했지만 뭔가 옷이 뜨는 현상이 있었고요. 72도 괜찮기는 했지만 75cm가 좀 더 오버핏, 힙스러움을 좀 표현해주지 않나. 스토커즈. 자, 이미 옷장에 있는 긴 티셔츠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장감 길고 오버한 핏의 티셔츠는 바지 매칭이 되게 중요한데 티셔츠의 여유로운 품, 롱한 기장감에 맞춰서 바지도 통이 좀 여유롭게, 길게, 이렇게 둘 다 루즈하게 가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오버핏 티셔츠는 반바지, 루즈한 반바지랑 입어주면 기깔나. 결론적으로 꼭 긴 기장감의 티셔츠를 사면 안 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짧다 혹은 길다 그럴 땐 깔끔하게 넓혀주셔도 됩니다. 그치만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의 티셔츠가 애매한 기장감이다, 길다 싶으면 저는 예쁘게 수선을 쳐요. 품이 굉장히 큰 스타일을 좋아하는 저로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 일부러 제일 큰 사이즈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탁 쳐서 입습니다. 물론 프린팅이나 그래픽이 밑단 쪽에 좀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내 다리 길어 보이고 그냥 단품으로 툭 입었을 때 예쁜 티셔츠 기장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반팔 티셔츠 그냥 대충 입으셨던 분들도 이 영상 보고 나면 조금 기장이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영상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체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내내 주구장창 티셔츠 입을 건데 이왕 입을 거 예쁘게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럼 저는 또 여름이 다가오기 전 유용한 여름 팁 영상들이 있다면 이렇게 공유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그래서 단골집 수선하는 데가 있어요. 1시간만 해주세요.